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장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한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용어도 바뀌었죠. 코로나19로 부르시죠?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 뭐. 어느 쪽으로 부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19를 많이 들은 것 19? 같아요. 19? 아, 네. 저는 그냥 코로나만 해서 그런데 애매해가지고. 예. 네. 근데 요거 우리 참 주식 시장의 어떤 특징을 참 잘 보여주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뭐 여러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빅 이슈가 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시장에서는 자 이렇게 됐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예외에 대한 답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할 건데, 예. 중앙은행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난 한 시간의 반응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또 미국은 휴장이더라고요. 오늘 미국은 예, 놀죠. 예, 대통령의 네. 날.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순영님 그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좀 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마무리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모든 뭐 중국이 우선 발벗고 나서서 오늘도 지금 MLF 금리 CPP 낮췄죠. 네. 시장 예상대로. 그런 식으로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고 뭐 지방 정부들 일찌감치 전인대에 앞서서 미리 뭐 지방 정부채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들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기대감인데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2월 달에 3월 달에 저 자녀들 혼사 앞두고 걱정이 많았겠다 싶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네. 아. 사람들 걱정 안 해요. 아, 다 오세요? 다 와서 네. 뭐 뷔페도 줄 서서 뭐 다 먹고. 네. 아니 저도 그러니까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네. 여전히 그냥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좀 이제 우리나라 정도에서는 이게 뭔가 조짐이 있고 빨리 병원을 가서 조치를 받으면은 이게 죽을 병은 아니다 하는 건 어느 정도 그죠? 지금 이제 중국은 얘기가 다른데 네. 거기는 격리한다고 막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도 막 동영상이 올라오고 하는데 말이죠. 가서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이렇게 격리죠, 격리. 그리고 근데 나중에 덜컹 통지만 오고. 뭐 죽었습니다. 화장했습니다. 영화 관련 영화도 많아요. 많죠. 많이 상영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상황. 네. 조금 찝찝하기는 일본인데. 그 크루즈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기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일본은 현재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걸로 보이죠. 그 기타가 몽땅 다 일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기도 이제 네. 올림픽을 앞두고 어떡하든 뭐 크게 이슈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뭐 일본 정부의 그 느낌은 옵니다만. 그래요. 지금 이제 그래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지금 나스닥 차트 한번 보세요. 나스닥 차트를 해가지고 우선 여기가 지금 잘 달리고 있죠. 지금 2월 월봉도 뭐예요. 그냥 양봉입니다. 양봉. 네. 아주 치솟고 있는 중이에요. 꽤 센. 그럼 이때 대비 이때 닷컴법을 무너질 때 네네네. 요거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요 무렵 97년부터 해가지고 뭐 한 7년 동안에 우선 보면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은 이 닷컴법을 때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신호는 있었습니다. 잘 달리고 기울기가 가팔라졌다가 이때 2000년 3월에는 또 이렇게 십자형 도지가 나오잖아요. 차트쟁이들은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눈이 깜빡거립니다. 네. 벌써 그 당시에 기술적 지표들은 과매수 국면이었죠. 자, RSI가 이 정도까지 막 그렇다면 발빠른 선수들은 여기서 털고 나왔을 거고 조금 늦은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늦게 MACD에서 매도 시그널 뜨고 나서 아하 털고 나오든지 하방 배팅을 했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그거는 알겠는데 옛날은 알겠는데 지금은
다시 한 번. 예, 예. 지금 여기서 5개월 이평선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좀 뜨기 시작했죠. 소위 말하는 이격도가 좀 생겼고 그러고 나서 돌았는데 지금은 가격대 5개월선 OMA 딱 올라타고 이렇게 쭉쭉 오다가 이제 살짝 벌어지긴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 뭐 RSI로 따지면 이때 뭐 약간 충격은 있었고 있었고 한데 지금 이거 던지고 싶으실까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네. 저도 내가 먼저 던지고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인다. 아직은 좀 더 즐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드는 거고. 자, 이건 애플입니다. 네. 애플 월간 차트예요. 잘 달리죠. 잘 달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살짝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냥 다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과매수입니다. 과거에도 RSI 이 정도 되면 조정이 있었어요. 조금 후달후달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지금 주말을 넘기면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뭐죠? 주식 투자하면 10% 감세해준다? 개인 주식 투자? 이거 뭐 K400인가요? 그 뭐 연금하고는 상관없이 개인들이 주식 뭐 대충 20만 불 수입 있는 가운데 한 만 불? 2만 불까지인가? 뭐 좌우지가 한 10분의 1 정도까지 투자하는 거 어떤 식으로 세금의 혜택을 주겠다는지는 잘 아직까지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헤드라인 자체는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면 어쨌거나 세금에서 혜택 보게 해줄게. 네, 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데 네. 9월쯤에 공개할게. 9월쯤에. 아. 11월 대선 모든 앞두고. 모든 건 다 선거로 가 있군요. 예. 야, 이 잘 달리고 있는 와중에 또 부양책이 나와. 데일리로 보실까요? 애플. 하하. 지금 뭔가 파티, 캠파이어로 생각하시죠, 우리. 참 옛날 생각납니다. 밤새도록 마시고 노래 부르고 뭐 깔깔거렸는데 이제 몸은 살짝 피곤해지고 동도 틀라 하는데 벌써 캠파이어의 그 뭐죠? 앞에 가운데 있는 불은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데 야, 좀 더 놀자. 오늘만 날밤 까자.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야, 명서가 가서 저기 저 장작 좀 가져와라. 제일 막내한테. 불을 살려야죠. 불 살려야지. 예. 저는 술 좀 가져와라. 뭔가 더 취해야 되지. 술도 있어야죠. 네. 네, 술도 있고 불도 있고. 자, 이렇게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막 감소하고 있고 과매수 국면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지난 2월 6일 날은 팀쿡 CEO 자체가 뭐라 그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좀 받는다 우리가. 왜? 우한 지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쵸. 애플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 야가 지금 빠지면 안 되겠다 하니까 우선 자세한 내용을 알라고 하지 말고 세금 혜택을 어떻게 주는지 알라고 하지 말고 어쨌거나 9월쯤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 막내 명석이가 가서 이제 장작 가져온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요놈이 문제죠. 이게 저 글로벌 모니터에 이렇게 사진이 너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가져오는데 좌우지간 색깔도 보면 기분 좋은 색깔이 있고 기분 나쁜 색깔이 있어요. 저 가운데 붉은소리한 색깔 별로 기분 안 좋은 색깔이죠. 예, 이게 이제 여기 소문자가 정확합니다. 이게 자꾸 아까 수정을 하려니까 잘했는데 네. 공식 명칭은 2019년에 만들 발견됐다고 2019 N 뭐 COV 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렇게 이제 한다는데 예를 두고 지금 이제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작전에 돌입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예. 지금 상황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도 보니까 국내 증시랑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혼조 양상. 네, 혼조 양상. 예,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제 쉽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번 주의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칼렌더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이번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왜 토요일 날 G20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도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미국 장은 놀고요. 오늘 싱가포르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저기 뭡니까? 성장률 전망치가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는데 내일
정확하게 이제 이달 금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발표되는데 지금 작년에 뭐 재정적자 한 0.3% 정도 아닐까 GDP 대비.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재정적자 1.5%까지 확대하더라도 부양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몇 개 있어요. 수요일날 터키, 목요일날 인도네시아인데 지금 아시아 이머징 쪽에 이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미 금리 내렸어요. 네. 그런 가운데 터키나 인도네시아가 금리 내릴 것인가. 당장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LF, Medium Term Loan Facility에서 중국에서 10BP 내렸고요. 3.1에서 3.05로.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것도 한번 보시죠.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1월 28일, 29일날 FOMC가 있었는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은 그 당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대응 정책이 어떤 원칙 하에 나올 것인지 조금 힌트를 줄라는지 뿐 아니고 이런저런 또 연준 관련 뭐 지방연방은행 총재들 이 여러 명이 또 마이크를 잡긴 잡습니다. 그 다음 지표들 봐야 되죠. 금요일 날 뭐 일본이 한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한 8시 반쯤에 2월달 PMI 나오고 그날 저녁에는 이제 독일, 유로존,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제조업, 서비스업, 뭐 PMI가 막 나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열흘 간격으로 해서 워낙에 관세청 통계가 좋으니까 2월 수출입 잠정 집계치가 나와요. 2월 20일까지. 이제 요거 한번 또 궁금하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대충 네. 2월 한 달간 흐름을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있지만. 이제 중국 관리 악재 이후에 어느 정도 수출이 됐는지. 그다음에 요거 토요일 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데 사우디에서 열리는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자, 여기서 이른바 자, 이름이 어려워 갖고 잘 안 외워지는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여기도 여성분이죠. 네. 예. 그리고 뭐 라가르드 같은 이름은 참 외우기 쉬워요. 그게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크리스라고 해야 되나? 크리스탈리나. 뭐, 크리스탈리나 네. 게오르기에바. 게오르기에바 총재라고 해야죠. 아, 게오르기에바. 예. 예. 뭐 패밀리 네임 성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자, 어쨌건 지금 유럽은 여성 여인 천하죠. 여기 IMF 총재 그렇죠? ECB 총재 그렇죠. 라가르드죠. 거기다가 아직도 이름 못 외웁니다. 그 22 집행위원장 융커 후임으로 그 아주 인상 좋은 아주머니 있죠. 네, 네, 거기도. 예. 좌우지간 유럽은 수장들이 좌우지간 여성으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IMF 총재가 했는 말이 이 표현이에요. Synchronized, 동시적인 그리고 Coordinated, 그리고 공조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20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이죠. 지금 얼핏 분위기는 중국 너희가 한번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너희가 한번 최대한 해봐. 재정이 됐건 통화정책이 됐건 뭐가 됐건 한번 살려봐. 심지어 2018년 금융위기 직후에 2019년에 너희가 한 4조 위안 풀었잖아. 지금 뭐 지방채 풀기로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얼추 2조 위안에 육박하는데 화끈하게 그때만큼 한번 해보지 더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뭐 정책 여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너희들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볼 거고 아니면 이때 얘기가 잘 되면은 그래 우리도 같이 해줄게. 우리도 좀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그게 나오려는지 즉 여기서 IMF 총재가 이렇게 촉구한 synchronized 동시적인 그리고 코디네이티드 그리고 국제 공조적인 어떤 야 한번 우리 대응해 보자 하는 이런 게 나온다면 시장은 더 달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막내야 갖고 와라 가이고 그 제일 고참이 나도 가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제 훅 가는 건데. 거죠. 예, 다 같이. 그게 아니고 굉장히 바람직한 좀 뜨악하게 한번 지켜보겠다. 향후 미치는 영향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뭐 이 정도로 끝난다든지 중국 너희가 한번 한 대까지 해봐 이런 분위기라면 좀 얘기는 달라지죠. 좀 애매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지금 PMI 추이가 지금 이게 유로존인데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이제
반등 중이다 싶은 게 이제 매뉴팩처링 제조업이에요. 네. 유로존은 네네 여기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네, 이게 올라가고 네. 있어요 지금. 네네. 물론 47.9, 50 아래이기도 하고 하지만. 서비스업은 50 위에서는 놀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하고 가운데 게 이제 종합이고 미국은 미국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미국은 서비스가 더 좋은 거는 네. 아시죠? 네네. 53.4인데 제조업도 좀 티나 하다가 살짝 최근에 꺾였어요. 네. 52는 52예요. 뭐 이런 차원이라서. 지금 이 지표들이 지금 이제 좀 달리려고 하는 이게 진짜 장작이죠. 이게 제대로 된 장작이고 나머지 무슨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 뭐 이상한 거 약인지 그냥 밋밋한 사탕인지 모르는 걸 주고 약이야 하면 꿀꺽 삼키자마자 어릴 때 저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안 아픈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아유 볼 게 많아요. 네. 이제 각국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공조하고 네. 같이 협력해서 좀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네. 중국과 미국과 티키티키 끓이네요. 아, 백악관에서는 너희 숫자 못 믿겠는데 확진자가 됐건 사망자가 됐건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왕위가 나서가지고 쟤들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팩트에 기반한 얘기가 아니고 말이지. 그 사이에서 WHO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WHO 사무총장이 참 그렇게 중국에 우호적으로 얘기하다가 뭐 한 벌써 좀 된 얘기입니다만 뭐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쉽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중국에서 제대로 입금이 안 됐나? 참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그 견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 사건이. 예, 그 와중에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들은 지금 뭐 이 와중에 먼저 선제적이 됐건 뭐가 됐건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금리 내린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올해 적어도 뭐 3월에는 한 번쯤 금리 내리고 금년에 잘하면 한 번 더 내리지도 않을까 정도가 지금 프라이싱 되고 있다는데 네, 네, 네. 이주일 총재가 또 지난 주말에 또 한 번 그 우리는 우리 금리 네. 뭐 더 내릴 일 없는 것처럼 아주 작심 발언을 해갖고 국채 선물 시장이 또 한번 꼬꾸라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우리 전체 그러니까 환율 쪽도 많이 봐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 강세가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쪽에도 어느 정도 힘을 준 것 같은데요. 현재 환율 쪽 보면은 우리 1180원대에서 왔다 갔다 네.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어떤 뭐라 그럴까 분위기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은 환율 쪽을 보는 게 더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을 보는 게 더 좀 더 뚜렷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묘합니다. 지금 네. 어쨌거나 뭐 98을 깨고 내려가서 97도 잠시 물고 내려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는 99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차트는 준비 모였습니다만 차트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슨 뭐 확인하실 수 있는 HTS나 아니면 뭐 investing.com이나 구글링 예.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네. 약간 얘도 지금 급하게 99까지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금 볼끝이 좀 무뎌지는 양상은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위안 먼저 보시죠. 위안이 계속해서 고시 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고시 환율이. 위안을 달러 위안 일간 차트 문제 한번 띄워 주신다면은 네. 위안 고시 환율은 지금 뭐랄까 국제 외환 시장의 달러 시세와는 좀 다르게 오늘도 소폭이나마 절상 고시를 했거든요. 자,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쨌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뭐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엄청나게 부양책을 펼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장담하듯이 더욱 번영할 중국이다라고 생각해서 중국 위안화 자산을 갖다가 국제 자본들이 매집 중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위안화 강세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른바 저기 얘들도 지금 국제 외환 시세를 갖다가 반영하는 환율 제도 다만 역주기 개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책 의지를 갖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역주기 개수를 너무 강하게 작동시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중국 금융시장에 불안을 갖다가 불안하게 여길까봐 위안 약세를 갖다 틀어막기 위해서 국제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위안에 대해서는 달러가 강을 못 가게끔 지금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시각이 다 존재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죠.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면서 지난번 이 고점은 다 나중에 나온 고점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오다가 한번 올라와도 또 꺾였을 때 저 같은 차트쟁이들은 뭔가 고점이나 저점이 확인되면 일단 선부터 꺼놓고 봅니다. 꺼놓고 보면 걸려요. 춘절 이후에 그렇게 한 번에 단숨에 뭐 상하이 지수가 8점 몇 프로 빠지던 날 위안도 그렇게 놀다가 확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에 걸리잖아요. 네네. 공교롭게도 뭐 일목균형표 구름대에도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선을 갖다 못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못 올라서고 있는 중인데 이 고점끼리 연결한 선 시장의 차트에다가 어쨌거나 선을 갖다가 수시로 끄어보시죠. 이렇게 끊고 나서 이걸 갖다가 또 평행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지난번 저점까지 하다 보면 이상한 채널이 나오고 채널이 일단 우하향이든 우상향이 든 채널이 나오고 나면 가운데 선을 한번 또 끄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가운데 선 한번 걸렸다가 슬쩍 더 밀리는 척 하다가 걸으다가 깨지니까 훅 그냥 여기 올라와서 더 가도 되나 마나 갖다 춘절 앞두고 결정을 못하다가 춘절 이후에 또 훅.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후 사태가 그냥 안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전개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안에서 흘러내리는 네네. 이 채널 안에서 흘러내리면서 조금씩 위안이 강해지는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틀어막으면서 잘 되는 척 별일 없는 척 안정적인 척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열린다면은 위로 열린다면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대한 저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치는 거예요. 좀 더 버티다가 이 안에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 더 이 안에서 버둥버둥 거리다가 뭔가 여기 이쯤에서 열리면은 하하 절묘하게도 이 채널 높이만큼만 들어가면은 이게 자로젠 듯이 또 직전 고점. 좀 이 차트쟁이들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이 생각 네. 저 생각 다 해보는 거예요. 차트 보시면서 네. 네. 좀 스토리를 만들어내세요. 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네. 거죠. 네.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우리도 이 선에서 막혀가지고 이 고점끼리 연결한 이 선에 막혀가지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지금 여기서 일간 MACD 오실레이트는 쇼처락 하는 얘기를 쇼치고 싶지 않니? 팔고 싶지 않니? 이런 얘기를 슬금슬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하다가 주식을 보니 외국인들은 사나 싶었더니 팔고 있고 네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교해 보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뭐 하이닉스 오늘 잘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코스닥도 빠지는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은근히 강하고 뭐지? 싶어서 잘 확신이 안 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대부분의 우리 수출입 업체들은 분명 마켓 메이크가 아니고 마켓 팔로워예요. 그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차트 보여주신다면은 내가 개인 투자자들이나 우리 수출입 업체들이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 선을 열거나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열 만한 모두가 열려도 되라고 인정할 만한 뉴스나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저걸 또 여는 선수들은 이른바 큰 손들 네. 마켓 메이커들이죠. 네, 네. 열리는 거 확인하고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쳐봅니다. 80m로 해서 75 일목균형표로 전환해보세요. 차트상으로 일목균형표로 전환해보면 또 74원 어라운드에 또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구름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원 밀리면 한 5, 6원 더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위안화처럼 여기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버둥버둥 거릴 수는 있겠는데 그러다가 위안이 열리면은 같이 그때쯤 이 선도 열리겠네. 그때쯤은 언제쯤? 다시 90원이나 92원 어라운드가 열리면은 그 다음엔 또 이 선까지 가보겠다고 뭐 할 만한 누가 나오겠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슬금슬금 슬금슬금 내려서 어디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1150 깨기 전까지는 요 안에서 참
업체들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는 97년 외환위기 때에 뭐 차트는 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97년 외환위기 때에 1000원도 견뎠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700원 오르는 장도 견뎠던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장 겪었던 사람들은 다 은퇴했거나 저 뭐 고참들 임원들 돼 있고 이제 뭐 업무 시작한 지만 2년차, 3년차, 5년차 정도 되는 분들 70원만 움직이면 눈이 팽팽 돕니다. 네, 네. 그런 장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 1150에서 1190 사이에서 한 40원 노는 거 이거는 그 정도는 놀아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입마개를 좀 싸놓은 개들 입마개 이렇게 입턱 다물게 하면 안 돼요. 입도 자유롭게 이렇게 열리고 뭐 이렇게 입마개 사이로 뭐 간식을 넣어줘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갇혀있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20, 30원은 늘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네. 이제 아니, 예. 선 꺼놓고 선 꺼놓고 그 밖으로 튀어나갔을 때 확인하고 움직이시도 예.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환율 보니까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예. 아직까지는 네. 큰 그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히트는 장작이었나 봐요. 워낙 많은 말씀 장작 말씀드려가지고 자 오늘은 이번 주는요 중앙은행이나 각국의 정부 정책들이 과연 장작불을 같이 붙일지 안 붙일지 요거 좀 점검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예.